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객관식 문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5파트 주택법령, 그리고 농지법령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307쪽부터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 주택법령은 7문제 나오죠? 7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5문제 이상. 이 법의 양은 적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약간 쉽게 나오니까 이 주택법령에서 점수를 확 얻어야 쉽게 공법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 하죠. 자, 307쪽의 1번. 이 용어의 정의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주택법상 주택하고요. 그리고 건축법령상 주택. 꼭 구분하셔야 돼요. 밑에 해설 잘 정리되어 있죠? 이 건축법령상 주택, 단독주택하고 공동으로 구분되고, 단독택 4개, 공동택 4개 이렇게 되죠. 약자로 공동택을 먼저 보면 아연타기, 여기서 다를 주의하라고 했죠.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택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단독택,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죠. 그런데 이 주택으로 딱 넘어가면 주택법상 재정 목적을 보면요.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자 해서 주택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에게 공직 기간 동안 빌려주는 공간, 이것은 국민한테 공부할 수 있는 주택 아니죠.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기숙사,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주택법상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하면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이것만 주택법상 주택이다. 그래서 총 6개가 있다. 나머지는 주택 아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공간 아니다. 니은. 니을 기숙사 아니다. 디귿 오피스텔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던 것이고 넘어가시죠. 2번.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주택법으로 가셔서 보면은 추운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추운주택은 주택이 아니죠.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생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이 추운주택인데, 시설이 추운주택은 종류를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할 때 다기노후,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 복지택, 오피스텔, 이걸 달달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지.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 국민주택의 뜻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죠. 이거 아주 중요하죠.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에만 공급해서 없는 자들의 그 안정을 도모하자 해서 건설 공급되고 있는데, 이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가가, 지자체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이네들이 건설한 주택은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거, 지자체 거 재정을 돈이죠. 또 주택도시기금이란 기금이 있죠. 주택도시기금. 다 이거 공적 자금이죠. 이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든, 그 다음에 개량하든 그런 주택인데,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죠. 이걸 정확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이것도 아셔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란 것은 그 주택이 건설되어지는 땅이 수도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85제곱미터야. 비수도권 중 도시역,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야. 1호 1세당 전용이죠. 근데 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역이 아닌 지역, 그 읍면적 땅값 싸죠. 여기는 100제곱미터야까지 말하죠. 이게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주택,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다 민영주택을 한다, 이렇게. 이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3번에서 이 부대세를 뭐냐? 그리고 복리세를 뭐냐? 기간세를 뭐냐? 간선시세 뭐냐? 또 기반시세 뭐냐? 이런 용어의 정의는 좀잘 봐두셔야 돼요. 기반시세는 국토개법상 기반시세 말하고, 기간시세는 우리 사회적 기반시세로서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가스, 정남원, 통신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이런 기간시세,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세과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세, 동종시세로 연결해 놓은 것을 간선시세한다. 부대세라고 봉해선 이렇게 주택단지에 주택에 딸려있는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건축설비, 그다음에 방범설비, 뭐 이런 것들을 부대세라 하죠. 봉해설은 공동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 내에, 주택단지 내에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시설이죠. 그래, 여기 어린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설, 주민공동설, 근린생활설, 이런 것들이 봉례세자,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간선시설이 틀렸고, 기간시설. 2번은 기간시설이죠. 아, 미안. 3번이 기간시설이죠. 3번. 3번 간선시설 주고, 기간시설.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 주민공동설은 봉례세자죠. 이런 것들 용어 정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3번, 용어의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맞습니다.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부대공사를 건설 1단을 토지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얻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1단을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그런데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가 없어. 어떤 시설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위험한 것들이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일반도로는 20m, 1, 2 이렇게 암기라고 했죠. 도시계 예정도로는 애정을 느꼈다면 팔로 안 하죠. 그래서 예정도로는 바로 8m 이상,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스치지 나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주택단지에 해당 토지가 폭 8m 이상인 예정도로, 폭 8m 이상의 예정도로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 토지를 각각의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1번이 맞고요. 2번, 조금 했죠? 단독주택에는, 2번 봐봐요.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려요. 포함된다. 3번. 공동주택. 여기요. 주택법상입니다. 주택법상 공동택에는 세 가지에 따르죠. 세 가지. 세 가지 뭐냐?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 기숙사 틀렸어. 기숙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3번의 기숙사를 다세대로 바꿔야 되죠. 4번.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세대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일부 및 부속토지. 부속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기 중. 그래서 부속된 토지가 없으면 주택이라는 게 탄생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부모가 없으면 탄생될 수 없듯이 바로 이 주택이라는 건축물도 밑에 땅바닥이 붙어있지 않으면 탄생될 수 없어. 그래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그 개념을 그 이런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나야 되지 제해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전부 했던 거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터 근린생활설 유치원 주민운동서 여기까지는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써놓고 지역난방 공급설 뭐예요? 지역난방 공급설은 기관시설이죠. 자 넘어서 4번 용어 설명 틀린 거 반복되고 있으니까 5번만 보죠. 5번 전부 했죠. 자 수도권 이 수도권에 속한다. 수도권의 소재는 읍면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군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85점부터 이래 말이죠. 그래서 100점부터 이하 틀렸어요. 100이 아니라 85.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5번. 국민주택 등 옳은 거. 1번. 민영주택. 민영주택 뜻 틀렸죠. 간단해, 민영주택. 민영주택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간단해요. 그래서 1번에 뒤에 싹 밀어버려야 되죠. 틀린 소리죠. 자, 민영주택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2번. 한국토지주동사. 이 한국토지주동사가 수도권에 건설했네요. 건설한 주거전면적이 80점부터다. 80점부터인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 80 제곱미터면 군택 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니까 군택이 맞아요. 2번 맞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군택에 해당하면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이 주택이 국민주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해야 된다 이래야 돼. 그래서 자금은 어찌고저 싹 줘버리고 자금에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지워버리고 그저였다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된다 그래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다세택. 이 다세택은 공동택일종이라고 말해요. 이 공동택의 1세당 주거전면적은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공용면적은 제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다세택인 공동택의 주거전면적은 건축물의 바닥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한주택을 한다 틀렸고 바로 예백의 내부선을 준후 산정하되 공용면적은 제한되어야 돼. 자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아파트 경우는 복도 계단 이런 공용면적은 주거전면적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6번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 분리된 토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지 모은다. 그 시설 아까 시설 했죠. 이거 1번 2번 A정도 몇 미터 이상만 돼도 여기에 해당하냐 8미터 그럼 20미터가 당이 되고 3번 일반 도로 몇 미터 이상이 된다. 일반 도로 일반 도로는 20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15가 아니라 20 다음에는 다 맞아요. 자 7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바로 일반 도로는 10m가 아니라 20. A종은 8m. 그래서 바로 답은 3번.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1번, 2번, 4번 이것은 그 폭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이 시설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8번. 용어, 설명, 옳은 거. 일반 지문,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딱 설치돼 분리되면 별개 주택을 본다? 20. 그래서 10은 20으로 바꿔야 되고. 2번. 이 공구별로 주택 건설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공구별,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구조로서 공구별 세트는 몇 세대 이상 배치되냐? 300세대에 300세 이상은 배치된다. 하나의 주택단지 전체에 들어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때만 공구별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공구는 최소한도 300세대 이상은 들어서야 되고 그
공간 폭은 6미터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2번은 200이나 300. 4번, 세대 금융 공동주택 마지막에 그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있는이 틀렸다. 없는 주택이다. 5번, 5번의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체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체에 해달라면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300세대 미만인 주택이고 그 주택은 도시에다 건설해야 되고 가학세단 전용 면적은 국민택 규모 이하야 돼요. 아무리 커도 85가 최고다 이거죠. 이게 도시형 상태의 뜻이죠. 그래서 4번 500세대 그 말 줄이고 그랬다 300세대 500세대 그 말 줄이고 300세대 미만인 그래야 되죠. 5번 맞습니다. 이 공공택지는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용인데 그때 공공사업은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용어 설명 옳은 거 기업 복리설 이 건축설비라고 하는 것은 부대설에 해당하죠. 부대설. 복리설 틀렸고. 니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형 생활택은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300세대인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하죠. 틀렸죠. 300세대 미만인 그래야 돼.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4번, 2번. 10번. 공동택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이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그 입주자 대표 측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리모델링 주택자 쪽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그 주택단위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연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움요건을 확보해서 바로 처음 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시장수 구청장에 제출하죠. 그때 동의했던 자가 바로 처리하고 싶다. 그때는 자기 거 동의서 첨부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시장수 구청장한테 제출하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죠. 제출한 후에는 처리 못하죠. 그래서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가 시장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래야죠.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철회하려면 언제까지 철회하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나머지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11번 공동택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고요. 네 입자 대표 측에서 리모델링 취소할 때는 바로 전원으로 동의서 얻어서 내면 돼.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주택법상 꼭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해야 안 돼. 허가권자는 시장수 구청장. 2번 맞고. 4번. 사업비에 관한 이 리모델링 공사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리반에는 관리 변동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리 변동 계획서를 짤 때에는 바로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건축물의 권리 변동은 이렇게 일어난다. 우리 조합원들 얼마씩 비용 부담한다.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기 분양은 이 정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 것이 권리 변동계획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 계획에는 사업비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5번은 맞아요. 특히 이 4번에서 이해할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꼭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될 게 있어.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주택법상 이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노후학식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을 할 수 있고
확장공사는 증축을 할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리모델링 합니다. 이때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받고 사용한 지 바로 15년은 경과되고 대수는 10년 지나돼요. 이때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대들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할 때 미리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에 정말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하여서 안 돼요.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5번에서 할 것. 그 아파트 옥상에다 더 층수를 올리는 것이 수직 증축이잖아요. 수직 증축을 할 때에 얼마까지 층수를 올려도 되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짜리다. 그러면 최대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최대 2계층까지. 그리고 만약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거 꼭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13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은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실 것. 리모델링 옳은 것. 1번. 아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증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맞죠? 1번 틀렸네.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그래야 되죠. 리모델링 있다 줄 것이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고 증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 증, 대, 개까지 있죠? 개. 네 가지로 암기라고 했죠. 그래서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를 리모델링이라고. 무슨 법? 건축법. 주택법은 두 가지. 대수선, 증축. 리, 증, 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공동택을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도 있다. 맞아요. 주택단지 안에 10동 있는데 1동만 해도 돼. 동별로 할수 있고, 전체를 가지고 해도 되죠. 2번 맞고, 3번. 주택단지의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이게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받아야 되죠. 그때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결의증명서 내고 경과인수를 내야 돼요. 이런 거 내는데 경과인수는 아까 대수는 10년 경과인수를 입증해야 되고 증축은 15년.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의했어요라는 결의증명서가 들어야 되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했다면 전체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 및각 통별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럴 때는 그 등의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만약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자분 만들어지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자분이 만들어졌다.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대지는 매도 청구에서 내 쫓아버려서도 된다. 미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서자 우결권은 각 얼마? 가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이어서 각 동별 구분세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해설의 내용을 잘 봐두셔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할때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고 안 되고요. 신고는 아니고 허가받아야 돼. 허가는 누가 내느냐?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다.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A라는 사람이 동의해서 줬어요. 근데 그 조합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A가 A 친구한테 명의를 주고 넘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A의 친구가 승계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승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 조합 설립에.
그래서 5번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 본다. 본다. 자, 그다음 14번. 도시형생활택 중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의 요건 모두 고른 거. 일단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기준에서 60평부터 이하를 소형이라고 하고요. 60평부터 초과, 85평부터 이하를 중형이라고 하고요. 85평부터를 초과한다, 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 대형이다, 중형 몰라도 되고 소형 아실 거. 소형주택 65층부터를 말한다. 그래서 기억 맞네요. 세대별 주거 전면적은 소형이니까 60층부터 이하일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및 보일러실을 설치해 줘야 되죠. 욕실 및 보일러실,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야 맞아요. 욕실도 줘주고 부엌도 줘야 되죠. 그런데 방은 기본으로 넣어가니까요. 방이란 말 쓸 필요 없고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하나도록 욕실 부엌 꼭 설치해야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주거 전용 면적이 30평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욕실 및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죠. 만약 주거 전용 면적이 30평부터 이상 60평부터 이하다 그럴 때는 이 침실을 3개까지 넣어줘도 되죠. 각각의 침실 면적은 7점부터는 돼야 돼, 최소한도가. 자, 그래서 디귿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로 바꿔야 돼요. 니을, 이 세대형 주택을 건설할 때는 지하층에 따라 절대 넣어서 안 된다는.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 해설에 가나, 다라, 마, 이거 꼭 머리에다 넣어놓을 거. 이 주택법상 소형주택이 되게 한 요건, 가, 전용면적 60점부터 이하, 나, 욕실, 부엌 꼭 넣어줄 것, 다, 30점부터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 구성한데, 라, 30점부터 이상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수로 넣어줄 수 있고, 그때는 각각의 침수 면적은 7점부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자, 그 다음 15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옳은 것.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출제가 유력시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출제 될 거니까 잘 좀 봐두세요. 토지 임대 분양주택 뭔지 아시죠?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여기다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했다.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땅값 빼고 이것만 분양해서 받아간다. 주택 소유자가 있다. 이걸 주택 소유자한테 토지는 이 사업자가 임대해줬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분리돼버리죠. 이렇게. 이때 이 토지 소유권을 쥐고 있는 이 갑은 주택 분양받은 사람한테 바로 지상권과 똑같은 임대차 계약을 그 체결한 걸로 간주해서 이때 임대차 기간은 40년을 보장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75% 이상 찬성해서 우리 경신 좀 합시다. 그러면 경신에 응하고 경신이 있게 되면 또 몇십 년 보장되냐? 임대차 기간이 40년. 그리고 이때 토지에 대한 세를 냈는데 주택을 분양받았던 주택소유자들이 토지소유자 사업자한테 토지 사용료로서 토지 임차료를 냅니다. 그때 임차료는 월세를 기준하는데 보증으로서 그 통째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적용 순서는 주택법을 먼저 적용해 없으면 바로 집합금으로서 관련 법률 그 다음 민법소원으로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살다가 나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바로 자기가 사적으로 팔아먹지 못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매입 신청을 해서 그자가 받아가도록 해야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재건축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거절 못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5번. 토지 임대부 분양 후퇴 옳은가? 1번. 토지 임대부 분양 후퇴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몇십 년 일을 한다? 40년이죠? 50년 틀렸죠. 2번. 토지 임대부 분양 후퇴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후퇴 소유자 얼마 이상의 갱신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 3분의 2가 틀렸죠? 3분의 2가 아니라 75% 이상. 그 다음에 3번. 토지 임대를 보증으로 전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는 누구에게 매입 신청한다? 시도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통사죠. 5번. 토지 임대료는 분기별이 아니라 월별, 한 달 한 달 이렇게 월별. 월별. 그래서 분기별이 틀렸죠. 자, 1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 포인트. 건설하는 세대금융 공동대 건설 기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맞아요. 3번이 틀렸는데 세대금융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의 수에 얼마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냐?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2분의 1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주택법상 공동택 관리법령에 따른 행여가를 받아 세대금융 공동택으로 설치했다. 동그라미. 기존 공동택을 세대금융으로 설치한단 말입니다. 건설한다 그 말은 신규로 만들어낸 것이고 세대금융 공동택을 설치한다 그 말은 기존 공동택을 세대금융 공동택 기준 맞게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 기준 틀린 거 1번 수치 암기하셔야 돼. 설치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포함했다 체크. 2세대 이하 맞고 2번 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꼭 설치해줘야 된다. 3번, 4번이 핵심이다. 설치하는 세대금융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하야 되고 4번, 설치하는 세대금융 공동택은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냐? 3분의 1이죠. 남을 맞고요. 10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그 다음에 2번, 예상문 2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을 보면 도시형 생활택 300세 미만 국민주택으로서가 틀렸어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주택. 그래,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주택은 다르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남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는데 종전의 공동택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되는 면적은 공동택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의 얼마 이내인 것을 원하냐? 40이죠, 40. 그래서 30이 틀렸다.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번 보면 특광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그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요. 이렇게 수립된 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타당성은 몇 년마다 하냐? 5년마다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남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5번 특히 중요하죠. 주택법상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 관련된 그 동의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에서 바르게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기역리언 디귿에 해당한 자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때 동의한 자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기역리언 디귿을 잘 좀 알아주셔야 돼요. 다음 후 동의를 받은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 거기다 따당 이렇게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래, 다음에 동의를 받은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사유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사유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 동의 것만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그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을, 그때 한 동이란 말이에요. 한 동만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사유 및 의결권을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수 구청에 신청해서 허가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되죠. 니은, 입주자 대피, 그리고 디귿,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이네들은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전원 전체.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전원 전체다. 그 다음에 주택법명상 6번 보겠는데, 공동택 리모델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 리모델링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요청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에 대한 다른 법률로 보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른 법률로 보호 기간이라는 것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4조에 최단 전속에 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전속에 1년, 이라고 그 상인법이 규정됐잖아요. 이런 규정은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요.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 부분이 면적이 좀 늘어났다, 줄어든 경우에도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문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도 증감 면적에 비례하여 변한 것보다 틀렸어요. 대지 사용권은 증가 면적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냐는 걸 본다 그래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토지 임대 분양택 틀린 거. 4번이 틀렸죠. 몇 퍼센트 이상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다시 40년을 보면서 연장돼서 갱신했냐? 75%죠. 50 틀렸고 남은 맞습니다. 8번, 주택법에서 공고와 관련된 내용, 기역리언 디귿 바르게 연결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은 얼마일까? 6m. 니은은 몇 세대 이상일까? 300세대. 그 다음에 디귿은 600세대 이상인 단일 때 적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 기역 내에 들어갈 내용.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사업주식에 너는 얼마의 주택 정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서민주택으로 건설을 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일반적으로 75%까지.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뭐 고용자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다. 이럴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이 주택으로 건설기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329페이지 제2절 주택자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쉬었다 하죠.